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네, 요즘에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과 보도가 범람하고 있죠. 네. 뭐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디 출처를 알수 없는 그런 동영상들, 조작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 많이 볼수 있는데, 역시 그런 거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께 이런 낙관적인,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보도를 가져왔는데요. 어디냐 이게 아시아 경제의 국제면에 이현우 기자가 쓴 보도인데, 호주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복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백신 개발의 단초가 될까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는데, 신종 코로나 복제에 성공한 것이 도대체 왜이 그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보도를 기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일단 사실 1이죠. 자, 어디 한번 논리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복제했다, 복제. 복제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샘플을 하나 더,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개를, 몇, 뭐, 하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몇 개를 더, 뭐죠?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쵸? 얘가 그 유전자 무슨 뭐 염기 안에 들어있는 그 염기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뭐 그거를 어떻게 그쵸? 그 단백질 뭐 어떤 그런 영양소 같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가 아니라 RNA 한 가닥으로 돼 있대요, 그쵸? 그 RNA가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저기 어떤 뭐랄까 딸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는 생명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균과 세균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뭐그뭐 딸세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포보다 훨씬 작고 그다음에 또 세포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딸세포란 말은 좀 부적절하고요. 어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그 클론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복제를 하는데 성공했다. 근데 이 성공이 도대체 왜 백신 개발의 단초가 마련된다는 것과 무슨 의미, 무슨 연관인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항상 그 보도를 읽으면서 이런 것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이러스 샘플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확진자를 가려내는 항체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 이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확진자를 가려낸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난리나가 난 게, 증상이 없는 사람이, 무증상자가, 막 활보하고 다녀서, 그쵸?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얼만큼 전염시켰을지 모른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뭐 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잦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의 빈도가 높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의 가능성,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뭐 자기가 스스로 질병본부에다가, 질병관리본부, 질본에 연락해서 자기가 스스로 능동 검사를 요청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자가 격리를 일단 할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관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자신이 만약에 자각 증상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다. 그러면 뭐 이런 거다 그냥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그래서 CNN 등 외신들에 의하면 29일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피터 도허티 감염 면역 연구소의 연구진들이 감염자들로부터 추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복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배양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샘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진은 배양한 바이러스 샘플을 세계보건기구 WHO 및전 세계 연구소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중요하네요, 여러분. 바이러스 샘플, 그러니까 복제를 해냈으니까 그것을 그 바이러스 샘플들을 복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전 세계 그 어떤 그런 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나 이런 것들과 공유를 해서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을 더 가속화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유하겠다. 이번 복제 성공은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일보 전진한 거네요. 그렇죠? 앞서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에 성공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해당 연구소는 샘플 자체를 공개하거나 WHO에 공유하진 않았다. 이거는 좀 문제네요. 중국은 왜 이럴까요? 이거 지금 공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참 문제가 있어. 좀 너무 폐쇄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참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어쨌든 도어티 연구소의 바이러스 감별 실험실 대표인 줄리언 드루스 박사는 이번 연구가 중대한 돌파구다. 제가 봤을 때 일보 전진인 것 같습니다. 중대한 돌파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면 그렇죠. 실제 검증 가능한 모든 테스트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특이성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거는 좀 이건 참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실제 검증 가능한 모든 테스트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특이성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지금 여섯 종류가 있고 지금 발견된 게 일곱 번째죠? 그렇죠? 지금 발견된 게 일곱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인체에 감염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감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능력이 갖추게 됐으면,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백신, 같은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정보들이 되겠죠? 기반이 되겠죠?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자, 보십시오, 한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 복제 성공으로 잠복기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확진자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항체 개발. 아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이 바로 확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확진자 숫자가 5,974명으로 늘어나고 또 사망자는 지금 또 그렇죠? 지금 132명으로 발표됐나요? 그런데 지금이 계속 확산 일로에 있는 단계인데 지금 아무리 이런 바이러스가 복제 성공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뒷북을 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항체가 개발되는 것이 다 확산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소멸기에 들었을 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 굉장히 애도 많이 쓰고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지금 한시가 급하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샘플을 WHO에 공개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연구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빠른 정보를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역시 글로벌 시대에 인류라고 하는 커다란 진짜 지성, 그렇죠?
그렇죠. 지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인 것 같고요. 진짜 어느 나라고 뭐 나라 상관없이 그렇죠. 이렇게 지금 뭐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호주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죠. 근데 중국은 보면 역시 뭐 정치 체제부터 사회 체제부터 그렇고 폐쇄적이고. 아, 그리고 이런 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됐으면 좀 그런 거를 공유하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거 뭔가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중화민족의 어떤 근지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면 그냥,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걸까요? 자, 이거 좀, 아, 어쨌든 이런, 저 보면, 여러분들 이런, 저도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날 확진자가 5,974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5만 명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974명이라서 한 5만 명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편견이고 그렇지만 역시 쭉 그간 중국이 해온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중국도 저는 뭐 중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악감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제 옛날에 중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해서 중국에 애정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 그 대학생들 보고 그러면 굉장한 그 애국심 그런 것에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국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항상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분열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죠. 뭐, 그리고 중국의 역사 보면, 뭐, 5호 16국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비참한 역사, 막 살아서 서로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도 끔찍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분열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거,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 세계에서 그런 폐쇄성 이런 것을 고집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진짜 국제적 시대, 국제 감각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항상 정보들은 오픈되고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 그렇게 뭐 저기 그렇게 해서 그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으면 분명히 무슨 큰 사달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애써 감춘다고 감추고 그랬다. 그럼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갈등 같은 거 지금 갈등 중국은 갈등이 노출되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을 덮어두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크게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좀 그리고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도 오늘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